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까지 컴퓨터 일반을 강의하게 될 김기남 교수라고 그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컴퓨터 일반이 여러분들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라든가 메인 과목은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이라든가 정보보안이라든가 정보통신 그쪽은 이제 제가 담당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은 이제 뭐 정보통신을 전공했고 우리 이재환 교수님은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그런 상황대로 여러분들의 그 계리직 합격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과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본 학원이 아마 이공계 쪽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리직은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늦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 내년 정도 아마 많은 합격자가 여기서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OT는 뭐 이걸로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자료 받으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통신 파트 쪽에서 계리직 그 여태까지 출제됐던 문제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항목별로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항목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간 전략으로 해서 이론 정리를 좀 해놨고 그 이론 정리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해드리겠지만은 시간이 안 되면은 바로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계리직 문제가 나온 부분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그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국회직, 컴퓨터 일반을 시험 보는 그런 문제들을 전부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아마 공부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이 역시 같은 분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 포맷이 대부분 보면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한다면은 컴퓨터 일반은 굉장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나왔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합격은 여러분들이 뭐 다섯 개 더 맞고 열 개 더 맞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두 개 차이에요. 하나 두 개 차이. 그래서 요게 관건인데 요거에 아마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한 30년 강의를 하신 분이고 요거에 아예 가장 전문가세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뭐 좀 어렵게 강의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재환 교수님이 좀 저보다 연배가 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젊은 친구를 섭외하지 않고 우리 이재환 교수님을 섭외했던 거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합격의 관건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맞춘 다음 합격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를 믿고 따라온다면은 이거는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응?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IT 신기술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정보보안, 그 다음에 정보통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기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서브로 좀 들어가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주로 뭐 정보통신 기술사라든가, 뭐 KBS 방송기술직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과목은 제가 볼때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은 볼펜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만들어주면은 아마 성공적인 좀 결과가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갈게요. 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라고 돼 있어요. 네트워크. 그러면은, 자, 우리가 다섯 명이 있어,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있는데, 이거를 노드라 그래, 노드. 자, 다섯 명을 연결을 하고 싶어. 이렇게 연결하면은, 연결할 수 있죠? 예,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거를 링크라 그래, 링크. 자, 여러분들 문제는 일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뭐 디테일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냥 총론적으로 아 이게 뭐다 하는 것 정도 알으면 되기 때문에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렵다 그러더라고. 자, 이게 노드고 이게 링크입니다. 이거는 뭐 노드는 뭐 여러분들이 단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요렇게 연결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링, 토플리즈라 그래요. 토플리즈는, 망의 구성 형태를 우리가 토플리즈라 그래요. 토플리즈. 링, 토플리즈라고 얘기합니다. 토플리즈는 망의 구성 형태. 자, 그런데 이 망의 구성 형태가 다섯 개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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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다,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거를 그물을 할 때 하는 메시라 그래요. 메시. 메시. 그물처럼 생겼죠. 다 연결돼 있어. 이걸 메시 토플리즈라 그래요. 메시 토플리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는데 요 가운데다가 익스체인저를 교환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연결할 수 있어.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스타 토플리즈. 내가 토플리즈는 안 쓸게요. 괜히 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맞추면 되는 거지 뭐 전공하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런 거를 이제 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타 토플리즈. 우리말로는 성형이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망형이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죠? 링형이라고 하지 않고 한형이 맞는데, 우리말이 이제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서 한형보다는 링형이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져 있다고. 자, 그러면은 뭐 이것만 있나? 아니에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버스라 그래. 버스. 하나의 버스. 버스를 매개로 해서 요렇게 연결을 하는 이것도 있어.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를 버스형이라 그래. 버스형. 근데 버스형은 뭐 우리말 번역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버스형이야. 버스형.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은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허브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허브죠? 가장 많이 쓰는 거야. 가장 많이 쓰는. 자, 이것만 있나? 아니죠.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여기다 그냥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다섯 개를 이렇게 그릴게요. 자, 노드죠. 자,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통신할 수 있어. 여기 통신할 수 있어. 어떻게? 요거 이렇게 통신할 수 있지. 여기는 요거 이해되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트리형이라는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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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를 우리말로는 이제 계층형이라고도 얘기한다. 계층형. 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에 대한 특성. 시험에 잘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꼭 시험 문제는 도표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문제 풀이가 용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재된 거를 여러분만의 도표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표로 만들면은 굉장히 이해도 빠르고 문제 접근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합격에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재된 거를 이렇게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런 표를 만드세요. 제가 이게 표나 하나 지금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바쁘더라도. 자, 그러면은 망의 구성 형태, 영어로 이제 터플리즈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서 다섯 개가 있어. 자, 어떤 게 신뢰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거죠? 여기는 얘가 끊어져도 얘 갈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문제가 뭘까? 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게 이 선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선값 계산하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 선값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n-1. 여기서 n은 뭐다? 노드를 얘기하는 거야, 로드. 로드. 노드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러면은 다섯 개에 다섯 개 빼기 1이니까 넷, 20. 암산하면은 열 개죠? 열 개. 아셔도 되죠? 뭐,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노드를 여러분들이 막 50개 이렇게 주는 친구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50개 그려서 막 이거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50 곱하기 49를 2로 나눈다. 이해돼요? 요거의 문제점은, 너무 비싸. 장점은 신뢰성이 참 좋아.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는 노드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노드는, 노드가 지금 몇 개지? 동그란 땡은 노드야. 그치? 노드는 다섯 개가 아니고 여섯 개지. 링크는 다섯 개지. 그럼 요거 링크 계산하는 거는 n-1로 해야 되는 거야. n-1. 요거.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거에 비해서 선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면 전체가 다 죽어버려.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는 이제 전화만 같은데 쓸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다. 이런 것들은 주로 전화만 같은데 쓸 수 있는 방식이야. 전화는 음성망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데이터망이란 말이야. 데이터 통신에서는 주로 어떤 거 쓰냐? 바로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브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쓰잖아. 뭐 PC 연결하려면 허브에다가 이렇게 껴서 연결하잖아. 이 허브에 낀다는 거야, 이런 게.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얘가 고장 났어. 자, 전체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아주 큰 장점이지. 그런데 문제는 얘는 이렇게 소규모망일 땐 상관없는데 여기에 만약에 100개가 껴져 있다면은 이거는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규모에서 이런 거 쓰면 좋겠지. 자, 그러면은 선값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건 어떤 걸까요? 요거죠? 자, 몇 개인지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선값이 제일 적게 들어가. 이걸 트리형이라 그래. 트리형.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망의 구성 형태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은 표, 자, 요 표를 내가 다 적어주고 이렇게 써주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문제 풀이반이지 종합반이 아니에요. 종합반은 이제 요거 다 해줬겠지만.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 좀 부담되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처음이니까 그래도 자, 거기에 보면은 성형, 성형, 장점, 단점 이렇게 해놨죠? 장점. 자, 정리되겠어요? 성형, 장점, 그 다음에 단점,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 다음에 링형, 환형, 장점. 자, 환형, 링형, 장점. 자, 환형, 링형을 조금 더 얘기해 줄게. 자, 요거는 이렇게 이제 링처럼 생겼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돌고 있냐면은 프리 토큰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토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버스 탈 때 내고 이렇게 타는 그런 거를 토큰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돌고 있어. 이렇게 계속 돌고 있어. 그래서 내가 B, C, D, E. 내가 만약에, D한테 정보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돌고 있는 프리 토큰을 내가 쓰는 토큰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내가 쓰는 토큰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가 비지 토큰으로 바꿔서 얘한테 보내면 얘는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재생 중계를 하는 거야. 중계에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럼 얘도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지. 그러면 재생 중계하는 거야. 그죠? 얘는 자기한테 오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거니까 얼른 카피해야지. 카피하고 잘 받았어요 하는 거 꼬리를 하나 붙여갖고 보내야지. 그지? 얘는 자기 거 아니니까 다시 얘한테 가지. 얘한테 오면 얘는 어떻게 할까? 다시 비지 토큰을 뭐로 바꾼다? 다른 사람 써야 되니까. 다시 무슨 토큰으로? 프리 토큰으로 얘가 바꿔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얼마든지 통신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통신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링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공정한 서비스. 공정한 서비스. 뭐 그런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정하다. 이거 뭐가 공정하냐? 뭐 토큰만 있으면 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런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새로운 노드 추가가 어렵다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노드 추가하려면 다시 뜯고 하나 또 집어내야 돼. 참 피곤한 거야. 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중계 기능 이해되죠? 예, 중계 기능 뭐 그런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 이런 메커니즘 요거를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야. 프로토콜 내자죠. 통신 규약도 내자야. 그러니까 프리토콜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통신 규약이야. 우리 이렇게 통신하자 하는 통신 규약이야. 그거를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이런 프로토콜을 뭐라 그러냐? 바로 토큰 링. 이거를 토큰 링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프로토콜. 그래서 이 토큰 링 프로토콜을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 802.5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802.5. 그러니까 802.5가 프로토콜이에요. 이거를 이제 같은 얘기야. 이거는 같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쓰여요. 실제 언제 많이 쓰는 거냐? 여기가 학교야. 여기가 병원이야. 병원이야. 여기가 도서관이야. 응? 그러면은 여기가 학내망이 있을 거고 병원망이 있겠죠. 도서관망이 있겠죠. 요 링크가 뭐로 돼 있을까? 파이버로 돼 있어. 파이버. 파이버가 뭐냐? 광 케이블이라 그래. 광. 현존하는 전송 매체 중에서 가장 많은 전송을 할 수 있는 매체가 광 케이블이에요. 여러분들이 케이블이 뭔지 알죠? 여기 케이블 보이죠? 요거 가장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광 케이블, 파이버라 그래. 이거를 옵티컬 파이버 또는 파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파이버 가지고 촥
펼쳐놓은 거, 펼쳐놨다 하는 거를, 자, 이 펼친 거. 좀 전문 용어가 나와서 미안해.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 문제로 지금. 분산시켰다. 그래서 데이터,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FDDI라 그러는 거야. FDDI. 이해되겠어요? FDDI. FDDI.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전문가 레벨이라면은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게. 혹시 여기 뭐 이쪽 전공한 친구들은 RPR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이건 여러분들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뭐 테스트할 때 쓰는 문제니까. RPR이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가 끊어지면은 다 끊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여기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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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만들면은 여기 끊어지면 이거 쓰면 되죠. 이해돼요? 예, 그거를 RPR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일반이야, 일반. 일반이라는 거는 개론 중에서도 조금 쉬운 내용을 내겠다 하는 게 일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뭐 전문가적인 막 식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요게 요거야. 요거의 장점은 뭐야? 단점은 뭐야? 어디 있어? 이 정도만 알으면 되는 거야. 이게 뭐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알고리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험 보려고 오신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하는 기술사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술사 하실 분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요거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게 요게 많이 쓰이죠. 허브 딱 보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얘가 고장나도 전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 그런 얘기가 버스형에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얘기가 기밀성 유지가 어렵다. 기밀성 유지가 어렵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밀성이. 내가 얘기하는 거를 다 듣는 거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들으면 이거 기밀성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둘이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이거의 문제점이야.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가 만약에 내가 D한테 정보를 보내고 싶으면은 맨 먼저 캐리어를 센싱해야 돼. 센싱이 뭔지 알죠? 누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렇게 감지하는 거야. 그 사람처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얘는 전압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전압이 떴다 안 떴다 그거 가지고. 전압이 떴다는 건 누가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전압이 안 뜨면 안 쓰고 있는 거야. 자, 누가 쓰고 있으면 쓰면 안 되죠. 누가 안 쓰고 있구나 하는 게 딱 판단이 되면은 얘는 얼른 나와라 D, 나와라 D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야. 방송을 하는 거야. 나오라고. 나와라. 그럼 얘는 자기 부르는 거 아니니까 응답하면 안 되지. 얘도 아니지. 얘도 아니. 얘가 응답하면 나왔어. 그럼 둘이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야.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야. 둘이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논리적인 링크라 그래. 물리적인 링크가 아니야. 실제 선이 연결이 됐나요? 아니죠. 논리적, logical.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logical. 이거의 반대는 피지컬이야, 피지컬. 응? 피지컬. 피지컬, 라지컬. 라지컬은 물리적, 얘는 물리적, 논리적.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하는 거야. 그래서 캐리어 센싱, 멀티플 앱세스. 캐리어 센싱, 멀티플 앱세스. 앱세스, 멀티플은 여러 명이. 앱세스는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센싱할 때는 얘가 지금 얘하고 동시에 나와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얘도 C한테 나와라 그럴 수 있어. 얘도 동시에. 그럼 뭐가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충돌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면은 뭐 더 크게 해야 되나? 안 된다고.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얘도 정지.
너는 1초 뒤에, 너는 2초 뒤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 메커니즘은 필요 없다 그랬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콜로전, 충돌, 디텍션. 그래서 CSMA HID라 그러는 거야. 이게 프로토콜이야. 이게 메커니즘이야. 이런 프로토콜, 이런 통신 규약을 뭐라 그러냐? 바로 802.3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거야. 802.3. 3. 그럼 4는 어디 갔냐? 4는 토큰 버스라 그래. 토큰 버스. 4가 802.4가 토큰 버스인데 걔는 뭐냐면은 물리적인 거는 버스형인데 논리적으로 토큰을 돌리는 시스템은 802.4 그래. 걔는 뭐라 그런다? 토큰 버스. 잘 나와 이거요. 802.4. 이거 프로토콜이야. 이 프로토콜이 뭐냐. 이게 또 뭐 어떤 친구가 뭐 80년 2월에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전공한 친구들이 깊이 있게 들어갈 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프로토콜이야. 뭐 802.4야. 끝.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이거 많이 써. 그래서 이게 기밀성이 없는 이유를 이해되겠어요? 방송을 하니까 다 듣는 거야.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형은, 자, 통신해산수가 절약된다. 하나, 둘, 셋, 넷. 제일 적네. 그렇죠? 예. 분산된 시스템. 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상위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끝난다. 이게 뭐야? 여기가 깨지면은 얘하고 얘는 통신을 못한다. 이런 얘기. 자, 다시 합시다. 이렇게 다섯 개 정도만 알으면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터플릿이라 그래. 터플릿. 자꾸 이제 용어가 이제 하나씩 나와요. 터플로지. 이게 망의 구성 형태. 터플리지. 아니, 출제하는 사람이 터플리지라고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터플리지가 뭐냐? 망의 구성 형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나왔던 문제 한번 쭉 풀어보죠. 이건 다 컴퓨터 일반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을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 최근 연도 거. 문제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1번. 네트워크의 구성 유형에서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단말기를 연결시킨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구성 방식은? 답은? 스타형. 그죠? 성형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런 문제는 이제 난이도가 하죠. 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건 말로 설명해 놓은 거. 이거 여러분들 잘 못 맞히더라고 보니까. 말로 설명하는 거야. 2번처럼. 자, 네트워크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전체를 이해 못하면 못 맞춰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중정도 될 거야. 자, 메시형은 각 노드가 다른 노드와 점 대 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통신 해선수가 급격하게 많아진다. 맞죠? 여기 링크가 엄청나게 많아져. 이거를 점 대 점을 영어로는 포인트 투 포인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포인트 점 대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스타형은 각 노드가 허브라는 하나의 중앙 노드에 연결되기 때문에 중앙 노드가 고장나면 그 네트워크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맞아요? 맞죠. 예, 맞아요. 예, 이게 스타형. 이게 고장나면은 전체가 죽어요. 3번. 트리형은 고리처럼 순환형으로 구성된 형태로서 네트워크 재구성이 수월하다. 자, 순환형, 고리처럼. 그럼 벌써 링형이 돼야 되잖아. 답은 3번이 틀렸죠? 이거는 이제 17년도 국가직 문제였었어요. 4번. 버스형은 하나의 선형 통신에선에 여러 개 로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렇죠? 네, 여기 요거. 여러 개 로드가 연결되어 있어. 정답은 3번. 3번. 네트워크 터플리지. 이렇게 나오잖아. 터플리지. 그래서 터플리지는 망의 구성 형태의 연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역시 또 전체를 모르면 이해를 못 풀 수 없어. 1번.
버스 터플리즈는 각 노드의 고장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맞죠? 요거 고장 나면 얘만 떼버리면 돼. 2번. 스타 터플리즈는 중앙 노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의 통신이 곤란해진다. 예. 얘가 끝나면은 이거 통신 못 해. 맞아요. 3. 링 터플리즈는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없다. 그렇죠? 충돌 위험이 없어요, 얘는. 내가 쓰고 싶으면 프리 토큰을 비지 토큰 만들어서 보내면 되니까 충돌될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충돌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4번. 메시 터플리즈는 다른 터플리즈에 비해 많은 통신 회선이 필요하지만, 그것까지는 맞았죠. 만, 메시지 전송의 신뢰성은 높지 않다. 높죠. 자,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셔야 돼.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문구를 많이 써요. 앞에는 맞게 해주고 뒤에는 틀리게 해주고.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만 보고 이거 이상 없어 그런단 말이야. 이게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정확성 같은 거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다 보느냐.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찍어야 되잖아. 찍을 때 우령은 4번이 확률이 제일 높아. 그리고 긴 게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얘기한 거야. 확률 통계적으로. 아니, 모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괜히 또, 이거 확률 통계라는 거는,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찍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4번 같은 경우. 자, 출제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만들 때,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잘 만들어요. 그러면은, 앞에 맞고 뒤에 틀리게 하는 거. 하나 맞고 하나 틀리게 하는 거. 그럼 결국은 틀린 거잖아요. 4번이 답이다. 자, 4번. 네트워크 터플리즈 버스 방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그것부터 잘 판단하셔야 돼.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야. 1번. 버스 방식은 네트워크 구성이 간단하고 작은 네트워크에 유용하며 사용이 용이하다. 맞죠, 이거? 큰 네트워크 되면 맨날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작은 네트워크 맞아요. 2번. 버스 방식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을 경우 네트워크 효율이 떨어진다. 왜? 맨날 충돌 일어나니까. 맨날 정지야. 맨날 정지 이거는. 3. 버스 방식은 통신 채널이 단 한 개이므로 버스 고장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전체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여분의 채널이 필요하다. 맞죠? 요게 고장이 있으면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4번. 버스 방식은 노드의 추가 삭제가 쉽다. 가서 내가 끼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끼우면은 끝. 이거는 제일 쉬워, 이게.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14년 게리직 문제예요. 자, 보기는 네트워크 터플리즈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 일반은 게리직 수준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서울시에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해보면은 전혀 낮지 않아. 오히려 더 어렵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변별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사나 우금은 열심히 하시면 대부분 점수가 비슷하거든. 그럼 합격자를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할 거냐. 저거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은 조금 하드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쉬운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실제 시험지 받으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자, 5번에 보면은 1번 FDDI. 자, FDDI 용어 제가 설명했죠? FDDI. FDDI는 광 케이블, 파이버. 광 케이블로 구성되며 무슨 형? 링형. 그럼 벌써 3, 4번은 아닌 거야. 그죠? 그다음에 허브 장비가 필요한 허브 장비가 필요한 건 뭐죠? 버스형. 그럼 뭐야? 자, 5번에 내가 요 말을 못 봤어. 시뮬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버스형에서만 쓰는 거예요. 종단, 종점. 그러니까 버스의 종점, 종단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물론 요건 허브는 맞아. 응? 허브는 맞는데 요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버스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트리엄은 요게 허브야. 요거. 이해돼요? 요것도 허브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가야 돼. 응? 근데 내가 이제 아무래도 자꾸 이제 너무 전문가다 보니까
그냥 문제 보면 아까 불편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봤어, 이 말을. 자, 정답이 뭐라고요? 2번이에요, 2번. 이거 하나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출제하기 때문에 하나가 끝난 거야. 이렇게. 하나. 하나. 이거를 도표로 정리해라. 그러면은 한 문제 여기서 뭐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오픈 이건 이제 데이터 통신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피지컬, 물리, 여기를 데이터 링크. 데이터 링크는 우리말로 번역할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입니다. 이것도 우리말 번역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네트워크. 이것만 우리말 번역으로 전송. 전송.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할 만한 게 없어. 세션.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말 번역이 있어. 표현. 응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프리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뭐 송신하고 수신하는 것도 요 메커니즘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버로 가겠지. 서버로 가는 거는 이게 뭘까요? 비트야, 비트. 0, 1, 0, 1, 0, 1, 0 이라는 비트가 서버로 갑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지점까지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송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OSI가 뭘까요? 오픈? 오픈은 개방형이라는 거야. 개방형 시스템. 이거는 이제 인터 커넥션. 커넥션 할 때 서로. 이거 이제 쓰는 세븐 레이어다. 이거는 이론적이야, 이론적. 그래서 실제는 여러분들이 쓰는 게 어떤 거 쓰는 거죠? 실제는 여러분들은 미 국방성에서 만든 TCP/IP를 쓰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TCP, UDP. 여기는 응용, 애플리케이션,
자세톡 여기가 IP 여기는 NIC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게 랜 카드라는 거야. 랜. 이게 랜 카드. 여러분들 랜 카드가 뭔지 알죠? 랜. 여기 우리가 저거 할 때 보면 뭐 끼고 그 다음에 하잖아. 껴주는 카드가 그게 바로 요 계층까지가 바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IP. 그 다음에 요거는 TCP, UDP. 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는 FTP, 제일 많이 나오는 것만 몇 개 적어주면은 텔넷, SNTP, HTTP, 요것만. 일단, 자, 텔넷, SNTP. 자, 그래서 용어가 조금 이제 생소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원격, 이거 원격 파일 전송이야. 써줄까요? 원격 그래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요 텔넷은 뭘까요? 원격 가상 단말. 가상 단말. 요거는 이제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건 이메일 할 때, 이메일 송신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알죠. 하이퍼 텍스트. 뭐 이거는 따따따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거니까. 자, 요거, 자, 요 네 개를 내가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봐야 돼. 응?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중에서 여기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포트 번호라 그래. 포트 번호. 포트. 이게 현관의 출입문이야. 이게 현관의 출입문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21번, 얘가 21번이야. 얘는 뭐 23번, 얘가 23번이야.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가 25번, 얘가 25번, 얘가 80번. 이 포트 번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쓰는 시간 전략하라고 내가 그 3페이지에 좀 넣어놨으니까 3페이지 보셔도 돼. 내가 말이 빨라요. 그래서 쓰려고 그러면 지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 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FTP, 텔넷, SNTP 있나요? 네, 그게 포트번호라 그래. 포트번호. 현관의 출입문. 그러니까 내가 이 서비스를 할 때는 이 출입문으로 나갑니다. 요 서비스 할 때는 요 출입문으로 나갑니다. 요 서비스 할 때 요 출입문으로 나와요. 이해돼요? 네. 그럼 서비스 받을 때도 요 출입문으로 올라가고 요 출입문이야, 출입문. 아파트가 딱 있다면은 저기 동수, 호수 다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TCP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뢰성이라고 얘기해. 신뢰성. 신뢰성이라는 거는 전송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보냈는지, 제가 잘 받았는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있는 애는요, 그거를 못해요. 전송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DNS. 뭐 여기에 있는 구멍들이 있는데 요 구멍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터넷 전화도 요걸 통하는 거야. 인터넷 전화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영상 맨날 보시죠. 동영상도 요 구멍을 통해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다가 끊기면은 다시 보여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송하기를 못 하는 거야. 얘는 뭐 한마디로 고속성이야, 고속성. 전송하기를 못 하는 대신에 굉장히 전송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를 다 생략해버리니까 빨리 간다고,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 대신에 신뢰성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SNMP. 이게 이제 망 관리할 때 쓰는 거야.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망 관리할 때 쓰는 거예요. 망 관리. 누가 뭐 고장이 났는지 어떤지 뭐 그런 거 쓰는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DNS. DNS도 UDP 기반이죠. 53번 포트 번호 갖고 있는 거 보여요? 예, DNS가 뭐냐? DNS. 이거 잘 나와. 이따가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FTP는 있는데, 앞에 T자가 하나 이렇게 더 붙은 게 있어. 이거는 UDP 기반이야. UDP 기반. 그래서 일단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은 난 이렇게 낼 것 같아. 자, UDP 기반, TCP 기반 물어볼 것 같아. TCP 기반 프로토콜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4번 답. 이해되세요? 예, 네, 그 문제. 안 나온 것 중에서. 근데 나는 출제를 안 들어가요. 근데 평가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실제 쓰는 거는 요거. 그리고 이거는 이론적이라는 거야, 이론적. 이론적. 이건 이런 거는 이론적이라는 건 실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는. 이론적, 처음에 네트워크 배울 때 요거부터 시작을 해요. 요거부터. 그래서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한 장에 다 넣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바로 내가 예상할 때는 요거하고 요거 구분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가장 중요한 거야, 첫 번째. 물론 뭐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시험이기 때문에 20문제를 내라. 20문제를 내라. 그럼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자계산기 구조 문제 몇 문제 낼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네트워크나 정보통신 쪽에서 뭐 10문제를 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요성 있는 걸 낼 수밖에 없고, 뭐 그러면은 그게 예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서 공부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자, 여기는 핵심 키워드를 적어드릴게요. 이게 핵심 키워드야. 자, 엔드 투 엔드와 노드 투 노드. 이게 뭔 얘기냐?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메일 보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거쳐가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엔드예요. 여기가 엔드예요. 엔드, 엔드. 그리고 여기는 노드 투 노드야. 그러면은 여기서 전송 제어, 여기서 오류 제어, 여기서 오류 제어, 여기서 흐름 제어. 또 흐름 제어가 뭐예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거를 여기서 하는 건 이 계층에서 담당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담당하는 거는 4계층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지금. 어려우면은, 이거는 영어로, 트랜스포트라 그래. 트랜스포트. 이거는 영어로 데이터 링크라 그래.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의미 한번 찾아봐요. 포트가 뭐죠? 항구죠? 트랜스가 뭐야? 경유하는 항구.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인천이야. 인천.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쿄, 어? 여기가 하와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잖아요. 배가 간다면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간에 화물이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서울 여기 인천하고 여기 도쿄 간에 문제 있는 건 여기서 확인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피지컬이야. 피지컬 좀 어렵죠. 피지컬. 피지컬. 이거는 라지컬이야. 라지컬. 여기도 흐름 제어해. 여기도 오류 제어해. 차이는 뭐냐? 여기서 할 거냐? 여기서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가 돼요. 자, 요거 시험 문제 별표 쳐놨죠? 아, 요것도 시험 문제야. 요것도 별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하라고는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잘 내는 거가 또 여기가 한 군데 있어요. 여기. 나올 만한 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안 해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게. 여러분들이 압축이 뭔지 알죠? MPEG-2 들어봤죠? JPEG 들어봤죠? 네. 그거 여기서 하는 거야. 그리고 암호화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여기서는 외우면 돼요. 얘는 이거야. 아, 그러면 뭐 나 이것도 알고 싶어요. 그럼 다 해야지 하기는. 근데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론적이고 이건 실제적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좀 해야 되겠죠? 시간 한 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6번에 OSI 7 계층 중 종점. 자, 종점. 영어로 종점이 뭐죠? 엔드죠, 엔드. 잘 들으셔야 돼요. 종점은 영어로 엔드예요. 우리말로는 종점이고. 그럼 엔드가 나오고 뭐 연결, 뭐 흐름, 오류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답은 어디로 가야 돼? 전송 계층으로 가야 돼요. 3번이나 2번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엔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종점이라고 번역을 해요. 끝이니까. 종점.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은 우리말로 이렇게 쓰시는 경향이 있고 젊은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가요. 그냥 엔드 투 엔드로.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돼. 7번. 자, OSI 7 계층에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은 경로 선택. 자, 경로 선택.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인천이야. 여기가 도쿄야. 그러면은 뭐 인천에서 도쿄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인천에서 뭐 여기 뭐 다른 쪽으로 가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그거를 라우팅이라고 그러는 거야. 라우팅. 우리말 번역을 한다면은 이거는 길찾기 정도 번역이 될까? 길찾기. 길잡이 해주는 거야. 내비게이션. 어디로 가세요? 뭐 하는 거 있죠? 그게 어디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라우팅. 그 다음에 IP 어드레싱 해주는 거야. 그죠? 예, 라우팅과 어드레싱만 알고 있으면 돼. IP, 라우팅, 어드레싱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로 선택, 트래픽을 제어, 패킷 정보 전송, 정보 교환, 중계. 정보 교환, 중계. 그러면은 3계층이 답이 나와야 돼. 네트워크 계층이다 하는 얘기고. 자, 8번. OSI 모델의 각 계층별 기능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자, 데이터 링크 계층, 1번, 피지컬 어드레싱. 자, 플로우 컨트롤.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랜카드는 피지컬이야. 랜카드는 뺐다 끼 못다 하는 거죠.
랭카드는 빼고 낑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피지 여기까지는 피지컬이야. 여기까지는 피지컬이라고. 응? 그래서 랭카드의 주소가 맥 주소라 그래요. 맥 주소. 맥 어드레스라 그래.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응? 응. 이 몇 비트죠? 48비트야. 이거를 하드웨어 주소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맥 어드레스, 하드웨어 어드레스. 랭카드 주소. 랭카드를 빼보면 거기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 6, A, 8, 9, 막 이렇게 해갖고. 그게 48비트야. 16진수로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거는 IP 어드레스라 그래. IP 어드레스. 응? IP 어드레스는 몇 비트? 32비트. 32비트인데, 요거는 라지컬이 되는 거야. 자, 랭카드 끼죠? 낀 다음에 저 PC 가지고 컨피그레이션 하잖아. 탁탁탁탁탁 쳐갖고 IP 세팅하는 거 하셨죠? 뭐, 안 하셨지만 했다고 그러고. 자,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얘는 라지컬이 되는 거야. 얘는 피지컬이 되고. 차이점 이해돼요? 라지컬, 피지컬. 자, 그러면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 피지컬 어드레싱 맞아요. 플로우 컨트롤 맞아요. 네트워크 계층에 라지컬 어드레싱 맞아요. 라우팅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의 전송 계층은, 전송 계층은, 자, 전송 계층은 커넥션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커넥션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맞아요. 예.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 하죠. 커넥션 컨트롤 다 어디서요? 엔드 투 엔드에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이 4번이 왜 틀렸을까요? 바로 네트워크 버추얼 터미널 파일 트랜스퍼. 자, 여긴데. 파일 트랜스퍼. 보여요? 무슨 계층이죠? 응용 계층이야, 응용 계층. 응용 계층. 표현 계층이라고 하면 안 돼. 왜? 얘는 지금 TCP IP로 얘기한 거거든. TCP IP는 응용계층, 전송계층, 뭐 이런 식으로. 응용, 이게 다 응용계층이야, 이게. 응?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현계층이라고 그런 게 틀렸다. 예, 요거 좀 잘 틀릴 수 있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가상.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맵핑이라 그래. 맵핑.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를 논리적으로. 이거 봐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이렇게 있어. 요거를 이렇게 하나처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저장 장치를 하나처럼 쓸 수 있어. 논리적으로. 그러면 가상화 했다 그러는 거야. 가상화. 그런데 거꾸로 이 하나를, 응? 하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 하나 사가지고 여기 C, D, E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 가상화 했다 그러는 거야. 좀 어렵죠, 이거는. 자. 그래서 논리적, 물리적. 맵핑 하는 거다. 맵핑. 맵핑이 뭔지 알겠죠? 맵핑. 이거 우리말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좀. 맵핑. 연결? 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맵핑으로 그냥 하자고. 가상화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지컬이 아니란 말이야, 라지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지컬, 라지컬은, 자, 정리합시다. 이거는 피지컬이야. 그러면 이거는 피지컬로 한 채널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패켓을 만들면은, 자, 피지컬 하나가 라지컬 4개 채널이 되는 거야. 자, 다시요. 패켓이 뭔지 알죠? 잘랐어. 딱딱딱딱딱 잘랐단 말이야. 자르면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한 채널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는 뭐로 전송 단위가 만들어져요? 패킷으로 전송 단위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패킷으로 해야지만이 물리적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실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킷을 안 만들면요, 다른 사람 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패킷으로 만들 때만이 여러 개를 실을 수 있는, 여러 채널로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러냐? 라지컬. 응? 이걸 뭐라 그런다? 피지컬. 개념 이해돼야 돼요. 왜 패킷으로 만드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패킷으로 안 만들고는 물리적 하나에 논리적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런데 패킷으로 만드는 순간에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도 쓸 수 있는 거고 여섯 개도 쓸 수 있는 거고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봐봐요. 회사에 그 랜 케이블이 깔려 있잖아. 랜 케이블이 여러 개 깔려 있나요? 하나 깔려 있죠? 근데 거기에 다 쓸 수 있는 게 뭐야? 패킷으로 보내고 받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패킷이 여기로 내려가서는 요 패킷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패킷이라고 그러는데 요 패킷이 요 밑으로 내려가서는 요렇게 요렇게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를 캡슐을 집어넣는 것처럼 캡슐이라 그래. 그리고 요거는 어디로 가는 거야? 누가 보내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을 붙여줘야 되겠지. 여기 오류 같은 거는 고쳐야 돼. 이해돼요? 이거를 이제 2계층의 전송 단위는 프레임이라 그러고 3계층의 전송 단위는 패킷이라 그래. 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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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킷이 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망으로 나갈 때는 뭐로 나갈까요? 01010100011 이런 걸로 나가죠? 망으로 나갈 때는 뭐로 나가? 비트 열로 나가는 거예요. 비트 열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 요런 선에는 이제 비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 이 선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고 이게 이제 비트가 쫙 왔잖아. 받는 사람은 이 비트들이 모여서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응? 요 프레임 요걸 딱 까집어지면 요게 나오는 거야. 요거를 캡슐레이션. 이거는 디캡슐레이션이라 그러지. 이렇게 돼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자, 요게 처음 하는 친구들 되게 어려워, 이게. 물리적, 논리적. 물리적, 논리적. 물리적, 논리적. 논리적. 우리말 번역은 논리적, 물리적. 자, 요것만 이해하면은 아주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하고 쉽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9번 한번 볼까요? 자, OSI 참조 모델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니까 패킷이라 그래요? 프레임이라 그래요? 프레임. 정답은 2번. 자, 10번. 다른 컴퓨터 시스템과의 통신이 개방된 시스템 간의 연결을 다루는 OSI 모델에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계층은 자, 물리적 전송 오류. 첫째 줄에서 답이 나와야 돼. 자, 물리적 전송 오류. 그럼 뭐죠? 응? 전송 오류를 잡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물리적이고 여기가 뭐라고요? 논리적. 그럼 물리적 첫 줄 보고 답은 딱 나오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답은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건 서울시 문제였었어요. 자, 11번. 자, 인터넷에서 인접한 노드 간에 프레임을 전송하며, 자, 노드 간 프레임을 전송하며 목적지 주소 지정 흐름 제어 오류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계층은, 자, 노드 간이라는 게 힌트죠. 노드 투 노드니까 답은 데이터 링크 계층. 12번. OSI 계층 중 브릿지가 복수의 랜을 결합하기 위해 동작하는 계층은, 자, 거기 복수의 랜이라고 돼 있어. 자, 랜 여기 있죠. 랜 보여요? 랜 몇 계층?
요거 데이터링크 겠죠. 데이터링크 겠죠. 자, 13번 통신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제2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의 주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주 기능이 아닌 것은 아주 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출제자들이. 1번,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송할 프레임의 제작 기능. 자, 프레임 만드는 거 얘가 하는 거 맞죠? 프레임 만들어요. 맞아요. 2번, 포인트 투 포인트 또는 노드 투 노드 또는 점 대 점. 오류죠? 맞아요. 3번, 종단 또는 엔드 투 엔드. 어디죠? 여기죠. 답은 3번이다. 그 다음 4번은 흐름 제어 하죠. 네, 해요. 네, 14번 OSI 참조 모델에서 송수신지의 IP 주소를 헤더에 포함하여 전송하는 논리 주소 기능가. 자, 논리 주소 기능가. 논리 주소, 논리 주소래. 송신지에서 수신지까지의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최단 전송 경로를 선택하는 라우팅 기능. 자, 라우팅. 라우팅. 응? 몇 개층? 3계층. 자, 여기는 이거 무슨 조수라 그랬어요? 논리, 물리? 물리. 논리, 논리. 그지? 여기는 논리죠? 여기가 물리잖아. 그러니까 답은 라우팅이 들어갔고 논리가 들어갔으니까 답은 네트워크 계층이 답이다. 이렇게. 15번. 자, 데이터 통신의 표준 참조 모델인 OSI 모델의 각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중정도로 올라가죠.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1번, 물리 계층은 송수신 시스템에 연결해서 전송 매체 종류, 송수신되는 신호의 전압 레벨 등을 정의한다. 예. 요거 뭐죠? 이게 전송 매체죠? 전송 매체가 여기랑 물리랑 딱 닿는 거야. 여기에 전압 걸려 안 걸려? 걸리죠? 아, 신호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1번은 맞는 표현이야. 2번, 네트워크 계층은 송수신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간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구문과 의미에 관련된 기능으로 변환, 암호화, 압축. 자, 암호화, 압축이 나왔어. 이거는 표현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거기 좀 공부한 친구들 때문에 변환이라고 된 거는 뭐냐면은 ASCII 코드라고 알죠, 여러분들? 이게 ASCII 코드로 바꿔줘요. 여기서. 전송 구문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래서 2번은 표현 계층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2번은 표현 계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번은 전송 계층은 연결된 네트워크의 기능이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 기능을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것으로 프로토콜은 TCP, UDP 맞죠? 4번 응용 계층은 최상위 계층으로 프로토콜 FTP, HTTP 등이 있다. 맞습니다. 16번 자, 국회 문제입니다. 자, 프로토콜은 컴퓨터 간 데이터 전송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중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배웠으니까 할 수 있죠. 주소 지정하죠. 오류 제어하죠. 자, 데이터 분할과 조합하죠. 뭐 패킷 만드는 거 분할 아니에요? 그렇죠? 예. 패킷 만드는 거 분할이에요. 비동기화. 비동기화. 동기, 이건 비동기화 말이 안 되죠. 그죠? 답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아, 그래요. 좀 10분 쉬었다 할까요?